소유리 문답 강의 43번째부터 48번째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첫 번째 계명하고 서론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루려고 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와 너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안에는 누구나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라고 가리킬 수 있는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일 강조하는 게 네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이신지 그리고 우리는 누구인지를 알려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좋은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많이 알고 잘 알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르게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있는 삶, 이것이 균형 잡혀 있는 삶, 이게 믿음이 좋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게 십계명 서론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가서나 잊지 말아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물질이 풍성하더라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셔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우린 누구예요?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이 사실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믿음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십계명 서론과 첫째 계명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누구이신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누구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랬어.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신가?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에요. 너의 하나님. 우리에게 따지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질투하신다.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거 더 좋아하는 거예요. 이 질투를 막 집착하는 질투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건강한 질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이 시대에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분들을 분별하는 아주 첫 번째 분별이 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남편이더라도 우리 가정을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은 무엇을 내포하는 것이냐면 우리 모두 다 불완전하다라는 거예요. 부모도 하나님은 아니에요. 목사도 하나님은 아니에요. 훌륭한 지도자도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도 훌륭한 지도자도 부모도 아버지도 우리들의 진짜 주인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우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실을 십계명이 우리에게 명확히 알려주는 거예요. 명확히. 마지막 네 번째로는 그 하나님과 사람은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른 관계. 이것을 제가 두 가지로 요약하려고요. 하나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과 그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을 저는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는 것으로 정의해 드리려고요. 근데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증명하는 그 바른 관계를 무엇으로 설명하려고 하느냐 하면 이 두 가지로 설명해 간다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 이건 아주 구체적인 행위와 지속적인 노력과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이라고 할 때 무엇을 아는 것인가? 저는 이것을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정의 내려드리고 싶어요. 여기에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인 알매 수준을 넘어서는 게 아니라 그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를 인정하는 것은 순종을 함께 내포하는 걸 말해요.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삶. 그러니 성경을 깊이 곱씹고 다시 읽고 다시 읽을 때 우리의 인생의 시야가 얼마나 맑아지며 얼마나 넓어지며 얼마나 깊어지며 얼마나 분명해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터와 같은 말씀들을 가지고 한번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 생활이 예배라고 하는 말은 그동안 우리가 성실하게 잘 되었던 그 예배 그거 드리지 말고 여기 와서 해야 돼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예배가 그렇게 드려지는 것, 그 거룩함, 인재를 사모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내 가정을 그렇게 꾸려가란 말이에요. 이것도 예배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로 연결되어 가야 한단 말이죠. 바르게 예배하는 태도들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영역들, 그리고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살아가는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